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주위 분들이 자식과 골프는 정말 뜻대로 안 된다. 에이, 그럴 리가 있냐고. 그 생각을 했는데, 가만히 있는 공을 왜 못 치냐. 야구나, 뭐 다른 운동처럼 공이 막 휘어져 온다든지 움직이는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, 가만히 있는 공인데 자기가 연습하면 되지. 아, 더 많이 닦았습니다. 예. 아, 저도 그렇지 알고 예. 했는데, 예, 예. 지금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막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. 아, 저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. 내가 한 2년 하면은 예. 좀 쳐서 이제 사람들이랑 나가서 예. 치면서 이제 어디 초대도 받겠지 이제 뭐 예.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이제 아마추어 그런 컨텐츠 예를 들면 그렇지 알고 목표를 잡고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한 건 아닌데 안 되더라고. 그렇더라고요. 안 되더라고요. 우리 애를 키우면서 내 뜻대로 다 안 되듯이 아 골프는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. 왜 가만히 있는 공이 왜 안 맞을까? 그래서 보면 생각에 가게 되고 사람이 철학적으로 변하게 되고 아 저를 정말로 많이 잡아준 운동이었습니다. 아. 더불어 성격도 지랄같이 만들어준 운동이기도 하고요. 제가 막 연습하다 아마 식시되고 있으면 보통 보면 이제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? 폼은 안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걸 그렇게 치냐고. 지나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배우고 분명히 제가 배운 자세는 그게 아닌데 그분들의 이상한 요망한 자세를 배워서 따라하고 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아 연륜이라는 거 우리보다 오래 사신 분들의 연륜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꼰대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하찮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제가 골프 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. 골프 치면서 인간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구나. 아, 카트. 아, 너무 좋더라고요.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. 또 이제 공부를 시켰네, 인생 공부를. 아, 맞습니다. 아,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근데 이제 어깨에 요 증후군이 오더라고요. 이게 원래 이게 바른 자세로 부드럽게 치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격이 들어오니까 이게 급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이제 닭장이라 그러죠? 닭장. 네, 닭장에 가면 제가 갔던 데는 공 개수로 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쳤거든요. 그러면 이제 30분에 한 쿠폰인데 보통 이제 세 쿠폰 정도 이렇게 90분을 치는데 보통 사람이 그걸 한 200개에서 180개 정도 치면 저는 300개 넘게 쳤거든요. 와. 그러니까 골프하면서 땀 흘리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. 다들 요상, 다 이제 요염하게 이렇게 멋진 스윙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. 땀 줄. 바로 그냥 깎구나, 나. 예, 바로 깎고. 바로 깎고. 좀 쉬었다가 리듬도 연습하고.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좀 충돌 오는데, 이거 쉬어줘야 되는데, 또 실려니까 또 억울하더라고요. 내가 쉬는 동안 나의 실력은 또 머물러 주는 게 아니냐.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나.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가고 있는데. 아직도 조금 남아있습니다. 와, 난 300개는 충격적이네. 아니, 맞습니다. 300개. 정말 많이 치는 거예요. 나오는 다 치는 거 맞습니다. 예. 아니,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. 오래된 구력자들이나 프로분들이. 예. 많이 치는 것보다 이제 좀 리듬 템포도 갖고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리듬감도 잡으면서 빈스윙도 하면서 치는. 맞습니다. 쳐야 된다. 맞습니다. 근데 그냥 계속 간 거 아니에요. 나오면 계속 가고 발로 누르고.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웠는데. 그게 나중에 이제 조금 그 철학적으로 이제 변하면서. 그렇게 하고 한 250개 정도로 좀 많이 낮췄습니다. 골프가 어떤 철학을 줬나요? 인내와. 인내. 예,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. 생각하게.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로 이제 그냥 무지성을 쳤던 것 같아요. 90분 동안 300개면 말씀하신 나오자마자 치고 정자세로 친다든지 이 돌을 닦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. 아, 골프 좋은 운동이네요. 맞습니다. 예. 생각해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. 예, 맞습니다. 겸손을 많이 배웠습니다. 저도 막 사람들이 보면은 딱 몸만 보고 예. 이야 300m 나가겠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
막 150m 날리고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막 보고 성공하시라고 웃는 거 막 그거 다 하면 정말 정말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. 진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뭡니까 이게 힘없는 어르신 이상한 폼으로 치는데 뻥뻥 날리는 거 보면 아 이거를 진짜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. 구력이라든지 그렇죠. 그분들의 노하우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좀 경청해 드릴 필요가 있다. 꼭 골프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의 그 노하우와 삶의 지혜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. 그 어르신들 모시면서 아, 예.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예. 테니스는 그러면은 또 아 예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또 운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뭘 할까 하는데 골프가 한참씩 붐이 그 일어가지고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졌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우리 흔히 말한 퍼블릭이라는 그런 골프장도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그렇죠. 그러면서 유행이 이제 테니스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저 역시 그 흐름을 탔던 것 같습니다.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하러 갈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거 접고 입고 원서 접고 있더라고요. 해보니까 사실은 골프보다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도 철인 3종 하셨다 그랬잖아요. 테니스의 운동량이 엄청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테니스가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. 예, 더 맞고 그리고 공이 더 크니까 그리고 이 방망이가 더 넓지 않습니까? 골프보다는 조금 더 면이 넓어서 아 제가 그렇다고 테니스가 쉬운 운동은 아니고요. 아, 그렇죠. 저도 반대로 저는 접했어요. 골프하다가 뭐 무릎 나가고 뭐 발목 나가가지고 이제 골프로 전향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부상 조심해야겠어요. 아 예. 근데 현재까지는 가장 10년 중에 제일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아닌가. 최근에? 예예. 최근 운동 중에서는 제일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.